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2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ST의 흐름과 신성 델타테크의 방향성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신성 ST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 신성 델타테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 7분에서 8분부터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ST부터 빠르게 살펴보시면 신성 ST의 경우엔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신성 델타테크가 신성 ST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장의 진리이죠. 자, 신성 SD의 경우엔 신성 델타테크와 다르게 여태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단계적인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앞으로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일 경우엔 신성 ST의 낙폭 흐름은 신성 델타테크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이 점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신성 SD의 경우엔 앞으로 21선의 지지 구간에서 얼마나 지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21선의 지지라인을 앞으로 이탈하면 60일의 장기 이평선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자, 다가오는 3월 4일 신성 델타테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3월 4일이 지나면 앞으로 초전도체 섹터가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신성 델타테크의 수급은 기대감이 소멸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며 여태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신성 ST의 경우에도 신성 델타테크의 수급을 따라오면서 여태까지의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3월 4일이 지나고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일 경우엔 신성 ST 또한 상승 초기 자리까지 무조건 눌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신성 ST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지금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렇게 문자 빠르게 남겨서 신성 ST의 정확한 매도가 바닥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 2월 21일날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신성 ST 73,000원 이상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지난 최고점 74,3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도대체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했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지만 신성 ST의 경우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일 경우 신성 ST의 수급 또한 다시 한번 붙어주며 21선 지지 구간에 시세가 안착되어 있는 현 구간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성 SD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성 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며 전형적인 하락 파동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기술적 반등 위치, 세력의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해야 된다는 점,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래서 신성 ST 보유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지금 당장 빠르게 바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S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으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이 번호로 ST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신성 ST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여태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 나오기 전에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반등 흐름,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분명히 연출시킬 거라고, 이러한 반등 흐름 나오면 지금 신성 ST 보유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전량 매도를 통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앞으로 추가적인 폭락 흐름, 앞으로 마이너스 50% 이상의 폭락 흐름 피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ST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자, 그러면 앞으로 신성 ST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5-9677의 글폰으로 ST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ST 3월 4일 이전에 마지막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튀어오르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반등 위치의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난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마이너스 80%에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난 2월 21일날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겼으면 신성 ST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전략 매도수는 확실하게 잡아들었던 만큼 애초에 피할 수 있는 손실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 이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문자 남겨서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S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으로? 010-4695-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신성 ST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을 보시면,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매도를 끝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월 4일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전략 매도를 완료해야만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 위치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신성 델타테크가 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피하자 이겁니다. 3월 4일 LK99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선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이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즉, 여태까지 올랐던 주가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할 수 있는 흐름,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수, 저점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라고 정말 수천 번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저점 대비 이격률이 벌어지며 고점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었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앞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 상승 초기 자리 3만원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분명히 36,000원 부근이었습니다. 현 위치는 거의 상승 초기 국면 자리까지 내려왔고 박스권 하단 구간, 세력이 개미들을 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장대 음봉을 연출시키는 현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안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난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앞으로 삼각수렴 자리,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 시세가 다시 안착이 됐을 때는 이 구간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파동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의 4차 파동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신성 델타테크 마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 고점에 몰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3만원 부근에서 비중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놓으시면 되는 거고, 지난 고점에서 제 말 듣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앞으로 3만원 부근에서 재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삼각수렴 자리가 형성된 이후에 4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무조건 매집 끝내두시라고,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얼마였어요? 36,000원 부근이었어요.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지난 2월 21일 최고가 자리가 형성되었을 땐 정확한 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린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린 제가 현 위치에서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가오는 3월 4일이 지나면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다가오는 3월 4일 APS 본사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있는데 워싱턴과 우리나라의 시차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 차이 납니다. 즉, 워싱턴이 발표하는 시간엔 우리나라 새벽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3월 4일까지 어떻게 돼요? LK99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3월 4일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이때부터는 여태까지 올랐던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가오는 3월 5일 앞으로 나올 강한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가격 전략,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 번 더 강조드려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세력의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올 거다.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은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마지막 반등 흐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현 주가에 남아있다. 세력들이 현 주가에 남아있는 한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을 연출시켜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이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나온 구간에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지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하루 전에 신고가가 뚫린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신성 델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제가 현 위치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분명히 나온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략 매도, 확실한 매도 단가를 잡아가야지 앞으로의 조정 위치, 이 폭락 흐름을 피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 앞으로 무조건 한번 강하게 튀어 오르는 반등 흐름 연출될 거다. 세력들이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말고 반등 흐름 강하게 연출되면 전략 매도할 준비하라고 제가 지난 영상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 타점 놓치셨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최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문자 빠르게 보낸 다음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현 위치에서 신성 델타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지난 2월 21일 신고가 자리가 형성될 때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6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 일주일 전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LK99 초전도체 물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도 분명히 다른 유튜버들이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떠들고 있을 동안 저 혼자서 매도 타점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지난 2월 21일 수요일 날에도 17만원 이상, 최고가 184,8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략 매도하라고 분명히 확실한 매도 단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었어요. 그리고 강한 조정 위치가 이어진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12만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시켜드린 다음 이번 반등 위치에서 다시 한번 수익 안겨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무료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못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으신 분들, 고집 부리지 말고 무조건 매도하라고 기재해드렸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구간 마지막 반등 흐름 나왔으니까 전략 매도를 해야 앞으로의 폭락 위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기재해드렸었죠.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역시 LK99에 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면 주가에 거품이 껴져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LK99 2초 전도체 물질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지 앞으로 이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엔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다가오는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단기적으로 초전도체 물질 LK99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식으며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해야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이 흐름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신성 델타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 나오면 상승 초기 자리인 6만원 자리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오는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매도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야 된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3월 4일 이전까지 무조건 전량 매도해야 6만원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 피할 수 있다라고. 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추가적인 폭락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연출될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연출시키는 마지막 반등 흐름 한 번에서 두 번은 다시 한번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신성 델타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무조건 전량 매도해야 된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20% 이상의 수익을 놓친 것처럼 지금이라도 빠르게 보내서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서둘러서 받아가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테크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 흐름 이어지면서 6만원 자리까지 폭락하면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지금 마이너스 80%의 손실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후회할 짓 좀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010-469-9671 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금이 2천만원 미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며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프로젝트 또한 그냥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10만원 뛰기, 20만원 뛰기 이런 구간에서 놀지 마시고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매매를 통해 10억의 투자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세력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 드리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의 경우에는 정원 500명까지만 받을 예정이니까 이미 300명가량이 들어온 만큼 제가 문 닫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경험이라고 적어서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엊그제만 하더라도 엔캠 이 한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세력주 확실하게 공략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다.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정원 다 차기 전에 입장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이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